새해에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세계 선교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일학교 사랑 유스 콰이어는 복음의 서진을 위한 유럽교회 개척의 시작점인 웨일즈 지역 교회와 영국의 거리에서 찬양 사역을 함께했습니다. 여순 장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회 교제로 제자 훈련하는 것을 참관했으며 주일에는 빌라스빌 롱화 교회에서 감격스러운 예배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웨일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사랑 유스 콰이어가 이제 국내에서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찬양으로서 이제 선교를 해서 그 분들이 저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성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조망하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와 피부색이 틀리고 또 나하고 조건이 틀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동유럽 선교 커뮤니티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방문해 동유럽 지역에 적합한 선교 방법을 모색하고 선교사 지원을 위해 현지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의료 선교회는 네팔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5시간 이상 걸어서 단기 선교팀을 찾아온 현지인들을 정성껏 진료하고 어린이 문화 사역을 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 후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제자교회화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 개발, 어떤 인적 교류 이런 쪽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임, 커뮤니티로 발전을 시켜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혈압 재는 부분에 있어서 그 펌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분들에게 하나의 또 선물이 되었고 또 저는 단지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같이 가신 전도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또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고 힘이 있어 그 일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랑의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제 심은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고 성도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며 기도로 돕고 선교사 사역을 후원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